예수님처럼 그때 이 배가 예수님이 탔던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보이는 이 바다에서 정말 물고기를 구우시고 그 153마리 1호삼이죠. 그 잡으시고 그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호삼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했을 때의 그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너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도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는 사랑과 그 고백과 함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더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누구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먹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서 그 살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는 반석이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또 주의 생명의 길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먹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먼저는 믿음의 간구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뛰어넘는 전략으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런 고백으로, 정말 신부의 고백으로, 교회의 고백으로, 반석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양을 칠 수 있는, 또한 실제적으로 먹일 수 있는 각 사람에게 힘과 그 지혜와 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사람의 죄가 경계를 만들고 담을 만들고 자기가 살아야만 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연합됐으니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어두운 곳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 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는 위로하신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모든 시간의 흔적들을 걸어왔고 모든 시간의 삶을 살았고 모든 예배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양을 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나는 죽은 목자라, 죽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불모지 같은 우리가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야 할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진정으로 먹이고 치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니 우리가 정말 돌보는 일들, 제자의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자의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면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 눈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이 일에 주님 길을 내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생명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을 방향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탈북민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특히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는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부르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셉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셉아,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 그래서 각자 대답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신다고 물으시는데 제가 과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불러주신 것 주님이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요셉아, 넌 날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러시아를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하나님 예,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주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각자 살아온 길 다르지만 주님 부르신 주님은 한 분이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한민국까지 주님 불러주시고
또 주님 미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으로 하나님 전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 갈릴리 바다 주님 다시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넌날 사랑하느냐고 부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탈북민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 서지 않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요셉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진정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우리 탈북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안고 또 여기까지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 마음을 다 드리면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까지 불러주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세상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샬롬.